자, 요즘 산에 불이 많이 나죠. 큰 산에 불이 나면은 헬기가 저수지에 있는 물을 싣고 가서 날아가서 푸고 불을 끄고 그러는데 이 헬기가 불을 끄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끄지도 못하고 밤에는 더구나 헬기가 운항을 못하기 때문에 더구나 밤에는 끄지 못하고 그러면은 밤새 그큰 산에 불이 타서 마을이며 모든 임야를 홀라당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현대 사회에서는 자연도 어느 정도 과학적인 메커니즘으로 불을 끄게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큰 건물에 모두 층마다 사무실마다 공공 장소마다 모두 스프링쿨러가 돼 있죠. 그래가지고 화재가 나면은 위에서 스프링쿨러가 작동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것을 우리 산에, 큰 산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냐 하면은, 이렇게 큰 산에, 스프레이 타워를 설치해가지고, 물을 고압 펌프로 해서, 미스트를 공중에다 살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 산에, 비가 오듯이, 물이 떨어져서 화재를 진압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산에 너무나 많은 물이 있어가지고 사람의 손으로는 절대 끌수 없습니다. 이런 파이프라인 그리고 스프레이 타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스프레이를 하면은 불을 쉽게 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물을 어디서 조달을 하냐 하면은 우리가 홍수 때, 비가 엄청나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강 바닥에, 이런 어마어마한, 1억 톤짜리 물탱크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득가득 채워놓고, 또는 산 중턱마다, 집수조를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펌프룸을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불이 났을 때, 어느 골짜기에서 불이 나면은, 거기에 화재를 감지하는 감지 센서가 있고, 그것이 자동으로 그 부근에, 스프레이 타워에 물이 분사되게 해가지고, 화재를 예방하는 겁니다. 스프레이 타워 같은 것도 약간 높게 한 30m 정도 높게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사방으로 분무를 시켜버리면은 그것도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산불을 진화가 할수 있습니다. 큰그 사찰이나 관광지 예, 이런 저기 우리 강원도에 있는 사찰 낙산사 같은 경우도 불이 나가지고 전그 문화재가 홀라당 타버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변에도 이런 시스템을 설치해서 급수 스프레이 타워를 워터 스프레이 타워를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화재를 진압할 수가 있게 해야 됩니다. 이 헬기로 하고, 헬기는 밤에, 불을 끄지도 못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렇게 하면은 금방 끌 수가 있죠. 이 강 바닥에 엄청나게 큰, 지하 저수조를 설치해가지고, 펌프로 해가지고, 계속, 상부까지 조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가 왔을 때, 산 귀퉁이 상부에 있는 저수저에 계속 모여놓고 비상시에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마운틴 파이어 프로텍션 워터 서플라이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은 이렇습니다. 개념은 이렇기 때문에 요즘은 산에 나무도 많고
그 많은 산림자원, 지구가 갈수록 온난화되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산화탄소는 많이 발생하고 산림에서 나오는 산소는 갈수록 나무가 다 타버리고, 그러니까 산소를 만드는 공장인 산림자원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불을 꺼야 됩니다. 불이 안 나면 좋겠지만 불이 났을 때는 신속하게 꺼가지고 불이 크게 확산이 안 되도록 이런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기후협약이니 뭐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산에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설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축을 하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a system that automatically sprays water in case of a fire after storing water in the event of a flood.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홍수 때 물을 저장했다가 에마전시 때 자동으로 불을 끈다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강구해 가지고 지구의 온난화도 방지하고 산림자원을 보존하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입니다. 뭐 우리가 자연을 지킨다는 말만 하지 말고 이런 액션으로 해서 홍수 때 이렇게 엄청난 탱크에다가 물을 가둬놨다가 비상적으로 이렇게 산불을 끄는데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UN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의무적으로 산에 이런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설치해가지고 의무적으로 그 감독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UN 헌장에 뭐가 있습니까? UN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이런 산림을 보호하는 게 우리 지구에 나아갈 길이며, 파리 협정이니 그런 기후협약에도 공조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깡통 박사 현담이 말씀드렸습니다. 위에서부터 한번 쭉 내려 볼게요. Mountain Fire Protection Water Spray System. And 산 꼭대기에 워터 스프레이 타워. 높이가 한 30m 정도 됩니다. 사방팔방으로 스프레이가 됩니다. 여기에서 스프레이 파워 압력은 한 300바 정도로 해가지고 고압의 미스트를 분출하면 되겠습니다. 사방팔방으로 산꼭대기의 중간 저수조, 그 밑에 중간 저수조, 메인 강 밑에 리버 밑에 밀리언 톤 단위로 워터 탱크가 이렇게 있고 펌프가 고압으로 올려줘가지고 이렇게 끄면은 초기에 이렇게 불을 끄면은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산에서는 골바람이 산등성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밑에 설치해 가지고 그 스프레이 그 운무가 산 골바람을 타고 그 물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면은 골바람을 타고 물기 스프레이 워터가 올라가기 때문에 쉽게 불이 꺼질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스프레이 타워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죠. 바닷가에 바다 쪽으로 하면 안 되고 산으로 바람이 부는 쪽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불을 끌 수 있도록 바람의 방향을 이용한 스프레이 타워 지정 이런 것들은 관련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설치를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파이프라인 올라가는 것은 한 적어도 한 300파이 정도 또는 400파이 정도 해가지고 쭉 올리면 되죠. 한 산에 이렇게 군데군데 설치해 놓으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화재 예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 이런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도중에 브랜치에서 소방 호수로 연결을 해가지고 스프레이 타워가 닿지 않는 곳은 이런 데서 소방 호수로 해서 인력이 사람 손으로 해서 쉽게 끌 수가 있습니다. 불이 한번 나면은 산이 30년, 40년 회복 그 산림 자원이 다시 복구되려면 롱타임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빨리 불을 끄는 게 급선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생각되고 이런 자원을 낭비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치해서 큰 건물에 스프링쿨러 소방 건물 시공했을 때 설비 그 건물 완공 검사할 때는 스프링쿨러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산에도 이렇게 하나하나 전부 다 설치해서 이렇게 우리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길이 엄청나게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 현실 가능한 것입니다. 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완전히 그 비현실적인 거고 이런 시스템 마운틴 파이어 프로텍션 워터 스프레이 파이핑 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연을 마칩니다.